아니 근데 첫 번째 놓친 게 둘 다 늦잠을 잤는데 첫 번째 놓친 거 가지고 내가 뭐라는 거 그래 객관성을 위해 기동 씨를 찾아왔다. 안녕. 야 권기동. 응? 아니 내가 강재이랑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열이한테 빡이 쳤대.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 아니 누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제이가 한 얘기를 한번 딱 진짜 객관성 있게 말해볼게. 둘이 오랜만에 여행을 가는데 둘 다 늦잠을 잤대. 그래서 첫 번째 차를 놓쳤대. 근데 거기서 일단 제이가 조금 빡이 쳤대. 근데 일단은 참았대. 근데 그 빡침이 왜 빡침을 물어봤더니 여행을 너무 자기 혼자 준비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랬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는 기둥이가 다 알아봐 준 거였는데 말이야. 아직 그랬대. 그래서 두 번째 알아봐 이제 해서 밀었대. 근데 지하철 시간을 재열이가 알아보고 이제 거기서 만나기로 해서 갔는데 재열이가 가는 도중에 만화만 보고 있어서 또 차를 놓친 거야 지하철을. 가는 도중에 만화를 보는 게 차 놓친 거 아니야? 오랜만에 여행 가는데 평소에 만화 보는 건 괜찮아. 근데 여행 가는 날까지 거기서 만화를 계속 보면서 오케이 접수. 그래서 갑자기 만화 보다가 뭐야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막 뛰었어. 뛰어내 지하철 놓친 거야. 급행을. 그걸 못하면 KTX도 놓쳐. 그래서 또 내 스타일 놓쳤어. KTX를 두 번 놓쳤어? 두 번 놓쳤어. 근데 제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만화를 보고 있는 게 너무 열받았어? 그것도 있고 이제 시간이 6시 반 차밖에 없었어. 그래서 6시 반에 가면 9시에 도착을 하는데 그럼 하루를 다 날려버린 건데 제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KTX를 탈 때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갔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만화를 보더래? 만화를 봤어? 봤어. 근데 이제 도착을 했는데 재열이 와요. 지하철 놓친 건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래서 제이가 빡이 쳤대. 그러니까 지하철 놓친 게 얘 잘못은 아니지만 여행 가는 날까지 만화를 보면서 뭐 여행에 대한 관심은 아예 1절 없고 난 이제 그거에 약간 관심도 없는데 억지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서 또 차를 두 번에 놓치고 하루를 날려버리니까 그게 합쳐져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사실 호텔 가서 다 풀리긴 했어. 가장 풀리긴 했는데 풀린 줄 알아? 왜? 여행이 너무 즐거워서 풀렸대. 둘이 풀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풀린 거네 어떻게 보면. 아 그치? 근데 이게 이해가 아예 안 가? 근데 재열이가 왜 화났니? 기분 풀렸니? 그래서 내가 풀렸다 했더니 자기 때문에 지금 화난 거냐고. 내가 사실 그렇다. 저 개새끼 약간 바보인 척 한 것 같은데 일부러 몰라서 한 것 같아. 진짜 그러더니 바보가 차를 놓치면 자기 잘못은 아니야. 넌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여행을 가기 위한 여행의 시작은 여행을 출발하는 시점부터가 아니야. 계획을 짤 때부터야. 그치. 데이트의 시작은 데이트를 언제 할까의 시작이야. 그치. 그런데 저 새끼는 아직 준비를 같이 하지 않았어. 지 혼자 졸라 귀찮대듯이 무슨 약간 회사 출근하듯이 만화를 보여줘. 아니 다 맡겼어 아예? 진짜? 아니 얘도 사실 한 거 없어. 내가 다 했잖아. 하여튼 그 이제 그런 계획을 짜는 것들이 이제 여행에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장도 보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예쁜 옷 서로 이렇게 골라주고 뭐 입을 거야? 뭐 입을 거야? 그치? 그렇게 출발하는 그치? 과정?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행의 핵심인데 저 개새끼가 늦잠을 자놓고선 늦잠을 잤으면 진정한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이런 액션을 좀 할 필요가 있어. 아무리 내가 귀찮아도 아 존나 시간 아깝네. 아 1년 만에 한 번 온 여행인데 짜증나! 이렇게 하면은 녹아들어! 이렇게 하면 얘가 절대 신경질을 내지 않아. 그럼 지도 아쉽지만 얘가 더 아쉬워하니까 그럼 이제 얘는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어. 개새끼는 짜증나는 기색도 없어. 나만 지금 짜증나나? 여행 늦은 게? 그럼 이제 짜증난 기색 없는 애한테 이제 스트레스가 가는 거지. 나쁜 게 아니야. 저렇게 했어. 두 번째, 기차를 또 놓쳤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만화를 쳐봐. 가는 길에 같이 셀카도 찍고 여행이면 우리 출근하는 거 아니냐. KTX 탔잖아. 우리 2호선 탄 거 아니잖아. KTX를 탔으면 평소랑 다르게 사진도 찍고 가갖고 계란도 사먹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하는 평소 액션과 다른 액션이어야 될 거 아니야. 여행이니까. 1년에 한번 가는 여행이니까. 그치. 개새끼 하루 종일 밥 쳐볼 때 이거. 출근할 때 이거. 퇴근할 때 이거. 여행할 때 이거. 제인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제이가 여행을 가자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의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 좀 새로운 색다른 추억을 만들자라는 의미지. 이 지랄한 거면 왜 가냐고. 간다고 하지 말지. 너 들어붙여갖고 이런 이 지랄 왜 해. 그렇게 계속 가. 근데 계속해. 기차에서 계속 이 지랄 했다는 것은 모르는 척을 했거나 진짜 모르는 거다. 내려서 정재열 새끼가 먼저 너한테 물어봤대매. 이건 내 잘못은 아니잖아 라고 했대매. 성원아 나 근데 그렇게 말한 거야? 왜 지 잘못이야. 지 잘못은 아니지. 이거 지금 같이 아쉬워하자는 얘기지. 네가 잘못된 건 게 아니라. 재열이가 이렇게 말했대. 가서 즐겁게 놀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시켜버렸대. 저 새끼는 하나의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는 것 자체가 과업이야. 아. 이제 가는 순간부터 과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쟤 이제 널 안 좋아해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냥 원래 스타일이야. 원래 스타일이 쟤는 내가 물어봤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 아니야. 쟤는 진짜 웃겨. 돈 많이 벌면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핸드폰 하는 게 자기 꿈이야. 아... 쟤는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여유가 돼도 여행 가기 싫대. 그리고 아... 새로운 곳에 꿈을 경험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건 너의 애정의 척도가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맞아. 근데 어쨌든 저 새끼는 맞춰가는 거지 네가 일방적으로 맞추는 건 아니란 말이야. 여행을 제가 싫어해. 넌 여행을 좋아해. 그럼 여행을 안 가야 되냐? 아니야. 가야 되냐? 아니야. 나 어쨌든 가기로 했잖아. 지금 사귀면서 처음으로 여행 가는 건가? 아니지. 두 번째 간 건데. 그러면은 내가 평소엔 가기 싫더라도 너한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만 제가 하지 않았잖아. 그건 제 잘못이야. 같이 와 아쉬워하지 않는 죄. 같이 너보다 선수를 치지 않는 죄. 나 같으면 나 아무리 귀찮아도 지하철 만약에 늦잠 잤어. 늦잠 속으로는 너무 상쾌해. 너무 잘 잤어. 그렇지만 아씨 강아지 엄지 대먹어야 되는데 이런 액션이 필요하다고. 아 오늘 하루 날렸어. 우리 하루 더 자고 올까? 아씨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 우리 가서 하루 더 예약할까? 여기 여기 얼마야? 하루 더 예약하는데 40만원이라고 씹고 딱 어떡하지? 아, 나 할래. 아. 하루 더 있을래 이러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도 나처럼 아쉬워했구나. 자기야 우리 하루 더 있자. 호흡이 이렇게 가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루 더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야. 우리 하루 더 있을까? 여기 얼마지? 40만원. 아! 이렇게. 아, 그다음 하기 전에 우리 하루 더 있을까? 아, 말할 틈도 없지. 수타치로 들어가줘야 돼. 괜찮아 같이 잘 놀면 되지. 예의 입에서 나오게 해야지.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돼. 와 완벽하다.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히 배려를 해야지. 하여튼 그러고 나서 정재열이 결국은 같이 잘 놀았다는 거 아니야. 맞아 잘 놀았어. 근데 나는 그 싸운 이유가 아예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내가 좀 예민한 건가? 아니지 예민한 건 아니지. 너는 그럼. 이제 그 설렘을 같이 나누고 싶고 같이 일상을 타협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지만 저 새끼는 좋은 추억을 만들려는 느낌이 아니고 귀찮은 느낌이 나니까 성숙할 수 있지. 왜냐면 이 과정을 제이는 계속해서 하고 싶어 했잖아. 난 기다려왔어. 그치? 근데 쟤는 그런 설렘을 느끼지 않니? 내가 뭐 이렇게 억지로 데려가는 건가? 아 좋나? 이렇게 억지로 데려가면 왜 가지 내가? 나 혼자 좋아하나 얘를? 이제 거의 이제 타고 들면 거기까지 가는 거야. 거기까지 가. 내가 쟤 나만 제일 좋아하나 보다. 난 쟤랑 헤어져야 되나? 그럼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생각나. 비즈니스나? 모든 것, 그렇지. 우리 보여주시든가. 제 마음이 변했나? 쟤는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채널에 영상 내려달라고 해야 돼. 난 그걸 지적을 닦아야 될 거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나와 주스키 대꺼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정재열! Come on.